네, 여기는 관리비 포함해서 500에 42만원, 그러니까 500에 한 37만원에 관리비 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리형이고요. 지상층입니다. 지상층이고,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 깔끔한 것에, 이 정도 넓은 것에는 좀 어려워요. 일단 밖에 창문을 보면 막힌 건 없습니다. 창문에 막힌 건 없어서 다 열어볼까? 앞에 창문 막힌 게 없어서 채광이 아예 어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조금 이제 막 청소가 끝나가지고 저건 천은 커튼? 커튼인가? 4m 22, 3m 5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500에 이 정도 35의 반지하가 훨씬 많을걸요? 아마 500에 35이 정도 반지하 많고 지상층이면 500에 45 싸면 40 그럴 건데 지금 37에 관리비도 다른 집은 보통 6만 원인데 여기는 5만 원 하면 한 4만 원 정도, 3, 4만 원 정도는 더 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청소해서 일부러 열어놓은 것 같으니까 제가 굳이 닫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로디지털역에서 가깝고요. 이런 거를 물론 신림역에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어려울걸요? 신림역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해서 일단은 여기 요렇게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길이를 재면 2m 76입니다. 보통 침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침대 이렇게 둔다 하면 2m거든요. 그럼 한75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75cm 정도가 이렇게 두고도. 그래서 짐이 뭐 많다면 돈더 주고 넓은 방을 가는 거지만 나는 이 정도 넓이에 뭐이 정도 깔끔한 거를 찾는다 하면 아주 괜찮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방이 잘 안, 이 방은 잘, 이 건물은 방이 잘안 나와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을 꺼도 그렇게 막 채광이 어둡거나 하지는 않아요. 옵션은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고 아주